별은 내 가슴에 출연 당시 안재욱은 한류의 시작이자 사회 현상이었습니다. 차인표와 최진실의 인기에 기대어 시작했지만 안재욱은 시청자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주인공으로 바뀌었습니다. 안재욱은 뮤지컬 배우 최현주와 결혼식을 올렸는데 그의 인맥이 넓어 연예계 마당발이라 불리며 결혼식은 화려했습니다. 그러나 안재욱은 작품을 마친 후 휴식 겸 여행 중에 갑작스럽게 목덜미를 잡혀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영화에서 볼 법한 앰뷸런스를 타고 병원을 옮겨 다니다 결국 허벅지를 절개하는 수술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그는 총각을 다투는 위급한 상황에서 선택의 여지가 없었고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안재욱의 근황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중국에서 안재욱은 안짜 이슈로 불리며 대형 콘서트를 열 때마다 매진시키는 스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한류 드라마 별은 내 가슴에를 통해 중화권으로 진출하였고 한류 드라마를 꾸준히 제작하여 세력을 넓혀왔습니다. 그리고 오징어 게임의 성공으로 한류의 정점에 올랐습니다. 안재욱의 출연한 별은 내 가슴에 때문에 한류의 시작과 사회 현상이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한류를 이끄는 중심에 그가 계속 있을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가 키가 5cm만 더 크다면 장동건을 넘어선 배우로 성공할 수 있었을지 생각해봅니다. 몇 년 전 연예인 X파일이 인터넷에 돌아다닐 때 내용을 읽어본 적이 있는데 그때 기억에 남는 연예인은 안재욱이었습니다. 한류 스타로서 많은 해외 활동을 했지만 안재욱은 데뷔할 때부터 현재까지 호감을 받고 있으며 연기력에도 논란이 없었던 배우로 유명합니다. 그의 인간적인 매력에 끌리는데 바쁜 와중에도 정기적으로 팬들과의 만남을 소홀히 하지 않는 모습은 그의 인간성과도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사실 스타들은 신비로운 존재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은데 가수들 중에는 자신의 공연을 보러 온 팬들조차 무대 외에서 만남을 허락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별은 내 가슴에의 성공은 안재욱의 존재가 한몫했음은 말할 필요도 없을 정도입니다. 그는 팬들과 물놀이를 하거나 밥을 같이 먹으며 며칠씩 캠프도 가는 등 팬미팅에서 파격적인 행동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또한 그의 말솜씨와 재미있는 말씨로 그가 스타로 성공하는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별은 내 가슴에 오는 당시 감각적인 연출로 호평을 받았지만 다르게 보면 괜히 멋부리는 장면이 많다는 얘기도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안재욱이 흰 셔츠를 입고 술에 취해 인파 속을 걷는 장면이 대표적입니다. 또한 안재욱이 밀란으로 출장 간 이연희를 따라가 쪽지에 사랑한다는 메시지를 남긴 장면은 그 당시에 멋있는 유행어가 되었습니다. 안재욱은 여자 연예인들의 패션에 대한 화제와는 달리 그 자체로 아이콘이 되었으며 머리부터 의상, 액세서리까지 모든 것이 신드롬을 몰고 왔습니다. 특히 왼쪽 앞머리를 길게 늘어뜨리고 젤 한 통 다 쓴 듯한 머리 스타일은 많은 남자들이 따라하였으며 테리우스 스타일로 불리는 패션도 거리에서 눈에 띄었습니다. 안재욱은 고급스러운 느낌을 살리기 위해 노타이를 착용한 세미풍 정장이나 기시 큰 셔츠를 입었으며 고독한 느낌을 담으려고 모노톤 컬러를 선호했습니다. 외투는 검은색을 중심으로 조화를 이루는데 안쪽에는 화려한 셔츠를 선택하여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이처럼 유행을 선도한 남자 캐릭터는 거의 없었는데 안재욱은 이 점에서 특별했습니다. 안재욱은 가수 역을 맡아 직접 노래를 부르기도 했는데 별은 내 가슴에 대 코러스를 맡은 양순의 역은 전도연이 맡았습니다. 특히 마지막 회에서 안재욱이 최진실에게 포레버를 부르며 이 노래도 엄청난 인기를 얻었고 가요 프로그램에서도 3주 연속 1위를 차지하며 앨범도 60만 장 이상 팔리게 되었습니다. 이에 힘입어 연말 가요 대상에서도 신인 가수상과 10대 가수상을 수상하는 등 위대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안재욱은 어린 나이에 큰 인기를 얻은 것이 부담스럽다고 여러 방송에서 이야기를 한 후 뮤지컬 배우로서 무대에서 팬들을 만나는 것이 더 친근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작품을 마치고 미국 여행 중 응급실에 실려갔다고 합니다. 지인과 함께 휴가를 가기 위해 미국에 도착한 후 식사 중에 어지러움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는 피로가 누적되어 컨디션이 좋지 않았고 속이 답답하며 잠을 청하려고 했지만 너무 힘들어서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토를 하려고 힘을 주는 순간 목덜미에 종이가 찢어지는 느낌이 왔다고 합니다. 이어서 심한 고통과 함께 입술이 매우 마르기 시작했고 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계속해서 고통을 겪었습니다. 지인의 전화로 인해 병원에 실려갔으며
처음에는 작은 병원을 찾았지만 해결되지 않아 더 큰 병원으로 옮겨야 한다는 얘기를 듣고 다시 앰뷸런스를 타고 이동하였습니다. 이 중간에 강한 진통제를 맞았기 때문에 통증은 조금 수그러들었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수술을 결정하게 되었으며 수술 방식에 대한 회의가 약 1시간 동안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의사는 허벅지를 뚫는 방식과 절개하는 방법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의사가 절개 수술을 해야 할 것 같다고 얘기하자 자신은 모든 것을 포기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형수님이 의사에게 배우로 활동하는 사람인데 절개 수술을 하면 어떤 후유증이 있는지 묻고 놀란 채로 울며 질문했다고 합니다. 의사는 그 사람이 지금 배우든 어떤 직업을 하든 중요한 것은 살아야 한다는 말로 답변했다고 합니다. 사실 안재욱은 당시 침대에 누워 있으면서 총각을 다투는 위급한 상황이었고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는 급박한 순간에 죽음까지 생각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때 그는 부모님을 떠올렸다고 합니다. 5시간에 걸친 대수술을 치르고 그 이후 한 달 동안 정말로 시계 태엽이 멈춘 것처럼 누워 있었다고 합니다. 안재욱이 앓고 있는 병은 지주막하 출혈로 뇌압이 상승해 생기는 뇌출혈 질환의 일종인데 뇌수술 시기를 놓치면 생명까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태로 병원비가 45만 달러 정도 들었다고 합니다. 비록 안재욱은 연예인이기 때문에 비싼 서비스를 받았을 가능성을 감안해야 하지만 이 사례는 미국의 병원비가 얼마나 무시무시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사실 지주막하 출혈은 한국에서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환이지만 안재욱은 휴가 중에 갑자기 발병하여 미국에서 수술을 해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안재욱은 병원비를 그 자리에서 바로 낼 수 없었기 때문에 일단 한국에 들어와 현재 협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은 병원비가 정해져 있지만 미국은 흥정 문화가 있다는 것을 언급했습니다. 뇌출혈로 쓰러진 후 충격이 크게 작용한 안재욱은 이후 술에 대한 욕구가 사라졌다고 하며 금주를 실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전주에서 서울로 향하던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어 현재 눈총을 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는 전날 동료들과 술을 마신 후 잠자리에 들었지만 다음날 아침에도 술 기운이 덜 빠진 채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처음에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중이었으나 곧 사실로 밝혀졌고 면허 정지 수준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나왔다고 합니다. 안재욱은 다른 음주운전을 한 연예인들과 조금은 다른 케이스로 음주운전 적발이 되었으며 이로 인해 안타까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안재욱은 지방 일정을 마치고 늦은 시간까지 술자리를 가졌으며 다음날 아침에 운전대를 잡고 장거리 운전을 시도했습니다. 본인은 잠시 휴식 자체가 술을 깨우는 것으로 생각했을 것이고 오전에 운전을 하는 것에 대해선 아마도 생각조차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재욱은 오전에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수치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이는 누구를 탓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안재욱이 운이 좋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어찌 보면 운이 좋았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 이번 음주 단속에 걸리지 않았다면 아마도 안재욱의 이러한 운전 습관은 계속되었을 것이고 이미 이전에도 이런 상황이 몇 번이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오히려 먼저 경고를 받아서 다행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안재욱이 음주 단속에 걸리기 이전에 사고가 발생했다면 상황은 훨씬 어려웠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안재욱 씨가 아들, 딸,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와 오래오래 행복하게 지낼 수 있기를 바라며 그의 앞날에 많은 응원을 보내드립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납시다.